네, 총 5가지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 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 좀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이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LG이노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제에 이어서 좀 동일한 이제 컨셉 자체가 기존의 주도 섹터가 크게 하락하고 반면에 최근에 많이 하락했었던 그러한 종목군들, 흔히 말해서 이제 낙폭 과대주들의 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맞아요. 뭐 시장 컨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뭐 메타버스, 게임주, NFT, 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뭐 이러한 섹터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금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거나 뭐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11월 달에만 무려 LG 이노텍이 단기간에 주가가 5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또 LG 이노텍의 주가 급등의 이유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따른 이런 광학 솔루션 사업부의 향후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시장 컨셉이 어제에 이어서 좀 변화가 되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오늘 이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네. 악재 요인은 없다. 즉 수급적인 부분에서 공격적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에도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도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이제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 생산도 지금 점진적으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년 초에는 또 애플의 또 중저가 라인도 또 출시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4분기 또 내년 1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가 지난해 2020년도 이제 4분기에 생산 차질이 좀 빚어지면서 1분기로 좀 이연된 그러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연된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1분기에는 약간 그 기고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뭐 LG 이노텍의 광학 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즉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사 같은 경우에 지금 카메라 생산 수율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해서 거의 뭐 독과점적인 지위를 지속적으로 좀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도 고부가 기판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자동차 전장 쪽이라든지 또 이제 X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R, 뭐 VR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출 다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좀 마련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번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주가 변동성을 활용해서 한번 이제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뭐 10% 이상 하락해서 지금 한 네. 28만 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하락 시에 뭐 빠르게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천천히 느긋하게 지금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 네.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중기 이평선이 한 6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27만 원 정도 선으로 매수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더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27만 원 정도 선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로는 지금 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한 3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대 초반을 지금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목표 주가는 한 33만 원 정도 선으로 좀 짧게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한 2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지금 오늘 지금 하락의 뭐 이유, 특별한 악재 요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좀 워낙 계속해서 오른 향 지금 주가 상황 속에서 조금은 차익실현 매물이 오늘 좀 많이 나왔다 이 정도로 지금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보니까요. 지금 오늘 시장 지금 요 정도 하락한 거에 너무 급하게 매수는 들어가지 말라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요. 요 점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이런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 오늘 10% 정도 지금 뭐 급락하고 있는데요. 워낙 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저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앞서도 제가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늘 급락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앞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가가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제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2차전지 이제 소재주죠. 네. 그래서 뭐 2차전지 소재주도 최근에 이러한 오미크론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형적인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을 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2차전지 소재주도 오늘 이제 차익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특히 뭐 펀더멘탈에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 좀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일트리 머티리얼즈는 지금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응급지 전체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전지박이라고 하는 이제 일렉포일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체 매출의 거의 뭐 90%가 일렉포일 매출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SDI 그리고 LG와 같은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요. 이들 업체들이 3분기 배터리 출하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지금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전지박 부분의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또 이제 ESS 같은 이러한 중대형 전지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미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 외형과 이익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캐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이 고성장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추가적인 이제 증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캐파를 증설해 나가면서 시장 수요에 좀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지박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뭐 전기차 시장 성장과 같이 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변동성이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다 이제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즉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지난해부터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속적인 외형과 이익 성장세는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시 이제 하락을 이용해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시장이 이제 주도 섹터에 있는 주도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주가가 뭐 상승 소위 말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서 정말 한없이 뭐 쳐다보고만 계시던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이렇게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 생각이 또 바뀔 또 심리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센티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에는 조금 용기를 가지고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러한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장 대응이 맞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뭐 단기적인 실적을 보고서 우리가 투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전방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뭐 정말 장기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우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2만 원 지금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주가가 뭐 8%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한 거의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1차적으로 한 지금 가격대 한 12만 원대에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뭐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지난해 2020년 초반만 가격대가 거의 한 2만 원대 후반 3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한 4배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손절 라인을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한 10만 5천 원, 한 60일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10만 5천 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그 워낙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관련주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급등을 한 보일 때 쉽게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좀 하락을 좀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 두 섹터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쪽이 그래도 2차전 쪽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컨셉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좀 손에 잡히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메타버스의 개화가 이제 언제쯤 나올지 아직 사실 뭐 초기 단계라고도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사실 네. 결국에는 NFT 시장이 커지고 이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결국에는 이게 메타버스 시장이 좀 이제 열리는 그러한 이제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니까 꿈에 대한 그런 그렇죠. 부분이지 아직 네. 뭐 손에 잡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뭐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숫자로 지금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YOY로 지금 엄청난 뭐 성장을 지금 다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과 이익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주가가 이제 기업들의 성장 대비해서 너무 먼저 갔다라는 그렇죠. 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의 성장세는 뭐 한 뭐 50%, 100%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뭐 4배, 5배가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속도에 대한 좀 부분이 좀 미스매치가 있을 뿐이지 사실 방향성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를 때보다는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일 때, 좀 네. 조정을 보일 때는 또 좋은 매수에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투자 성향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두 섹터 중에는 그래도 2차전지 쪽, 소재 쪽, 이런 쪽이 어떨까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자, 세 번째 마련한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첫 화면이 BTS 한 편이 나왔는데 BTS도 매도를 했다는 얘기. 네. 네, 그래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과락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오늘 뭐 언론 보도 통해서 BTS가 이제 주식을 좀 매도를 했다라는 네. 뭐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사실 뭐 금액이 물론 이제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사실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한 그렇죠. 뭐 금액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를 뭐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하이브의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뭐 13조에 그렇죠.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100억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뭐 아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러니까 센티멘탈적으로는 물론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네. 뭐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하이브의 뭐
주가 하락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그 섹터 종목의 공통점이 이제 메타버스, NFT, 2차전지 소재,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메타버스, NFT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주도주의 좀 변화가 좀 나타나면 수급의 좀 변화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담지 못한 이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라면 포트의 일정 부분 이러한 NFT 관련주 뭐 메타버스 뭐 2차전지 소재주를 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일부 담아가도 좋을 만한 어떻게 보면 또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좀 대장주 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엔터주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두나무와 NFT 사업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무형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하이브의 이런 IP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일례로 내년도 초반에 상반기에 BTS가 직접 그 개발에 참여하는 뭐 게임도 출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기존의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 모델에 플러스 이 NFT라고 하는 추가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멀티플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엔터주 가운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또 고점 대비해서 크게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한 33만 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3만 원이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60일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3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30만 원 초반대가 이제 중기 이평선들이 좀 밑집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 60일 이평선과 또 120일 이평선도 한 31만 원 정도 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만 원대 만약에 지금의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30만 원대 초반대에서는 한번 저점 다지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33만 원,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고점 부근인 한 40만 원,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한 31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이 급락한 종목들 LG이노텍, LG머티리얼즈, 하이브까지 분석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좀 조정 기간 쪽에 이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살펴주셨어요. 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일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